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태풍도 오고 예.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힘들 텐데. 정신없어요. 막 날라다녀요. 장독이 날라다니고. 가을이 되면 네. 여러분들이 이사도 하겠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들을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가 사업할 때 어느 자리를 보면 좋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나 네. 앞으로 창업을 하실 분. 네. 그래서 내 가게의 위치를 좋게 하는 방법, 입지를 좋게 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입지는 이런 거를 선택해야 하고 조금 조심해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가려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내 가게 입지나 운세가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를 보거나 예. 장사를 하려면 부동산에서 다 알려주지 않나요? 그렇진 않죠. 부동산에서 해는 거야, 뭐, 소개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쪽에서 그런 걸잘 모르니까. 그러면 가게를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든가 어느 자리를 선택해야 되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보는 관점에서는 몇 가지 정도 뭐, 이제 가게를 선택할 적엔 한 다섯 가지,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분들 하면은 뭐, 거기 플러스 한 일곱 가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세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제 가게를 막 창업을 하시는 분들 먼저요. 네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로변이나 네.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네네. 있는 쪽, 네. 거기에다 선택을 하실 것 같으면 그 편에 왼쪽, 버스 정류장이나 그다음에 전철역이 있는 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서 있는 쪽에서. 아, 그러면 정류장이 있어도 그걸 길 건너 있는 건안 되겠네. 길 건너 있는 거에도 거기서 왼쪽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죠. 아, 그래요? 예, 왼쪽 방향에 있는 점포를 선택을 해야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창업이니까 한 평수는 5평에서 7평? 네네. 이 정도면 부담 없고요. 네. 왜냐면 인건비 줄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장소가 너무 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평수는 5에서 7평이나 많으면 10평 정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는요, 네. 가능하면 이렇게 문턱 있죠. 축의문 할 때, 들어갈 아, 때. 문턱. 문턱이 없는 게 좋아요. 그왜 그런가요? 턱이 있으면 운을 막는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손님이 드나들고 하면서 걸릴 수도 있죠. 아, 운을, 그렇죠. 턱이 있으면 운을 막는단 말이죠. 아, 그래서, 발에 걸릴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턱이 없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커브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커브에 점포를 얻는 건안 좋아요. 아, 그래요? 커브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면 굳이 커브길을 선택할 때도 바깥쪽, 커브길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커브 이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네. 근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코너, 이 코너 코너는 안 좋은 살을 때려요. 아, 네네. 이 커브길은요. 그래서 네. 안쪽으로 들어가야 안 좋은 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점포를 보실 적엔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상가가 비탈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가가 이제 비탈길에 있는데 중턱에 있는 거는 안 좋아요. 아. 완전히 위나 아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응? 왜냐면 그 중턱에 있거나 내리막길에 쳐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앉아서 평평한 곳이나 네네. 위로 올라쳐서 평평한 곳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네. 내리막을 타는 중간에 그런 데 위치한 거는, 왜냐면 상업이 망한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곳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얻을 땐 남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가의 방향도 있나요? 상가 방향, 문 방향이 있어요. 아, 문 쪽. 예. 방향이 서쪽에서 보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문. 아, 서쪽에서 동쪽을? 서쪽일 때는 동쪽을 바라보는 문.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북쪽일 때는 남쪽.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남쪽일 때는 북쪽을 바라봐도 괜찮다 이거죠. 그렇죠. 그 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방향 문을, 네네. 방향. 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복을 불러온다 해서 좋아요. 네. 그러면 상가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약간 각이 진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정사각형 네모난 것도 있을 거고, 네네. 길쭉한 게 있을 건데, 긴 가게가 훨씬 나아요. 아. 가게는 길쭉한 거, 넓은 거, 아, 이런 것들이 훨씬 나아요. 그럼 그래서 가로로 좋은 건가요? 가로. 가로.
왜냐하면 정사각형보다는 가로가 낫고요. 네. 그 굳이 또 없다라면. 네. 왜냐 각이 쳐 있다든가 모서리가 있다든가 삼각형이라든가 육각형이라든가 네. 오각형 이런 건 집안에 예사롭지 않은 일도 많고 망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각이 진 상관은 얻지 않는다. 이왕이면 직사각형으로 얻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어르실 적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이제 또 문의 위치. 아 문의 위치 가장 그게 중요하죠. 문의 위치는요 보통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했으면 이렇게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문을 딱 내놓으면. 안 되겠죠? 불편하겠네. 산만하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문은 한쪽으로 내놓는다. 아, 한쪽으로 치우치게.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내놓으시면,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도 이건 해당사항이 있어요. 아, 문이요. 그래요? 문의 위치요. 그리고 보면, 문의 위치도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보면, 가게를 이렇게 얻을 때 보면, 앞문이 있으면 뒷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주보는 문이 있어야 원활하다. 나쁜 기운도 빠지고 좋은 기운은 앞으로 들고 네네. 그래서 마주치는 그런 문이 있다라면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답답하지가 않고 일상 살아가면서 뒷문 있고 앞문이 있으면 시원하게 자겠죠. 공기도 잘 빠지고요. 그러면 애군도 이렇게 정화가 되겠네요. 정화가 많이 되죠. 앞문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서 들고 들어왔다면 뒷문에서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네. 이왕이면은 양쪽 문이 있는 게 훨씬 좋으시다.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가게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팁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의 네. 성향이나 취향도 있을 건데 네. 우리 녹수 선생님께서 보는 관점에서는 요러요러한 것들은 피해라. 피해서 나쁠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참고를 하시면 네. 두 번 손을 댈 일이 없으니까 좋고요. 네. 이왕 시작하는 거 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을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 많,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그만두고 명퇴를 하신 분들 뭘 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테이크아웃 같은 거 참 좋고 이 정도 평수 네. 그다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걸 참고하신다라면 실패 볼 일이 없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네.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조건에 부합이 돼 있는지 한번 보셔서 약간 이 가을에 좀 수정을 해서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네네. 좋은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네네. 오늘은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셔서 올가을에 창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 잘 돼서 부자 되세요.